소링크를 먹어볼까 한상 가득 차려서 치즈볼 닭다리 감튀 소떡소떡 다 준비했지. 소떡소떡 먹어볼까 뿌링클 가루 뿌려서 달콤 고소 쫄깃 오도독 하나 더 주세요. 햄사운드 아이 너무하네. 이 치즈 늘어나는 걸 보여주려고 인서트샷 이런 걸 다 건너뛰고 바로 올려놓고 바로 먹었는데 안 늘어나네. 그래도 맛은 있네요. 뿌링 치즈 스틱은 우리가 늘 먹는 치즈 스틱에 뿌링클 가루가 뿌려져 있는 맛있는 치즈 스틱의 맛입니다. 뿌링 치즈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맛있는 치즈볼에서 크게 달라진 게 있겠어? 뿌링클 가루 뿌린다고? 했는데 달라졌어. 아니 그냥 치즈볼 먹고 맛있네요 이랬으면 얘는 어? 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좀 더 먹어봐야지. 제가 사실 예전부터 치즈볼을 먹으면서 특히 처음 먹었을 때 뭐 엄청 맛있다 뭐 이런 느낌을 별로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뿌링 치즈볼은 먹자마자 맛있는데? 이런 느낌이 빡 드네요. 와 이건 진짜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아, 두 개 더 먹고 싶은데 조금 이따 먹어야 되겠어. 감자튀김 한번 가봅시다. 감자튀김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맛있는데 약간 허니버터칩 같은 거 먹는 그런 느낌이랄까? 맛은 뿌링클인데 뿌링클 다리 맛있겠다. 빨리 먹어. BHC는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약간 육상선수인 닭들을 쓰는 것 같아요. 다리가 실해. 한 입에 막 넣어버릴까 그냥? 위아래 앙!
제가 지금까지 뿌링클 다리를 세 번을 시켜 먹었거든요. 항상 시키기 전에는 고민을 하죠. 뭔가 다리만 먹으면 아쉽지 않을까? 뭔가 양이 적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데 막상 먹으면 실하게 그냥 다리에 살이 그냥 아까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럼 대망의 소떡소떡. 소떡소떡은 매운맛이 있고 보통맛이 있는데 뿌링 먼저. 휴게소 가면 혹시 꼭 사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소떡소떡을 항상 꼭 사먹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휴게소 가면 양념치킨 소스 대신에 케찹을 발라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양념소스 발라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양념소스 바른 소떡소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부터 뿌링 소떡소떡입니다. 오, 야, 이거 괜찮네. 그 소떡소떡의 퀄리티는 일반 휴게소에서 사먹는 흔한 소떡소떡의 퀄리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휴게소에서 먹는 건 오래돼서 좀 딱딱한 상태로 먹을 때가 많거든요. 이거는 주문을 하면 바로 튀겨서 가져오니까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좀 바삭하면서 그런 소떡소떡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매운 소떡소떡. 엄밀히 말하면 뿌링 소떡소떡은 아닌데 같이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냄새를 맡았는데 침이 이렇게 확 고였어. 좀 전에 뿌링 소떡이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더 맛있어! 물론 완전 다른 맛이긴 한데 얘는 우리에게서 익숙한 소떡소떡의 맛인데 거기서 한 차원이 올라간 약간 그런 소떡소떡의 맛인데요. 소스 진짜 맛있다 이거. 뭐지? 맛있다. 진짜 맛있네. 지금까지는 소떡소떡을 먹으려면 항상 나가야 됐는데 시켜 먹어야 되겠어. 근데 사실 가격은 좀 불만이 조금 있어요. 휴게소에서 3,000원에 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3,000원이니까 조금 불만이 있어요. 왠지 휴게소가 아닌 이런 데서는 좀 더 싸게 팔면 좋을 것 같은데 막 2,000원? 요 정도? 네, 그게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 대박! 잠깐만, 내가 지금 콜라도 없이 이만큼을 먹었단 말이야, 뿌링뿌링을? 오, 대박이다. 더 먹고 싶어. 하지만 배부르니까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반갑고 좋은 추억으로 다시 한번 뿌링클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맛있게 보셨나요?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